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기 지금 목동 아파트랑 네. 지금 운현동 아파트랑 있는데요. 팔아야 될 시기가 지금 적절한가 싶어가지고. 네. 아, 지금 그러니까 2주택이시네요. 2주택이 아니고요. 하나는 네. 제 앞으로 돼 있고 하나는 아들 거예요. 근데 아들이 바빠서 네네. 제가 아, 대신 물어보시는 하려고.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아파트인가요? 저 목동 9단지 20평짜리예요. 네, 목동 9단지 20평형대 아파트. 그리고 예, 예. 우면동은요? 우면동은 저기 네이처힐 아파트. 네. 34평. 34평 아파트고요. 34평형 아파트, 네. 우면동의 네이처힐 아파트요. 네, 그래서 네.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시기상 좀 팔아야 되는 건 아닐지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향후 전망. 작년에 팔려다가 네네. 저기 이게 뭐 재건축 얘기가 있길래 안 팔았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 질문까지 대신해서 질문 주셨네요. 예, 아들, 아드님은 예, 예. 세대 분리가 된 거죠? 예, 세대 분리 돼갖고 결혼했다고 살아요. 1주택, 1주택이시네요? 어머니가 1주택 가지고 계시고 아드님 1주택 가지고 계시고? 예, 1주택. 예. 다 그러니까 1가구 예. 1주택 세대시네요. 예, 아니요. 1주택이죠. 둘 다. 따로따로 네? 사니까. 세대 지금 그 분리가 안 됐나요?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그 1주택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1주택. 지금 시청자님은 예. 몇 주택 이거 말고 그 목동 아파트 거주하고 계세요? 네, 예, 제가 저기 거주를 안 하고 네. 지금 전주에 와 있고 전주에 있거든요. 전주에는 집 없어요? 예. 보유하신 집. 그럼 1주택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여기 전주 걸 작년에 목동 아파트를 팔려고 네. 여기 전주 것을 처분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현재 지금 1주택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1주택이에요, 예. 현재 1주택이시라는 거고, 아드님도 1주택이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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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그거 여쭤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라든지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예.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드님은 서초 예. 네이처 힐 아파트, 이거 언제 취득하신 거죠? 2011년도요. 2011년도면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를 하셨겠네요. 예, 예, 예.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네. 자, 여기는 예. 최근 시세를 좀 아세요? 잘 몰라요, 시세. 30평대라고 그랬죠? 예, 30평대. 아마 여기가 11억, 뭐 12억 그 정도 선 갈 거예요. 아. 10억 중반이나 11억, 12억 뭐 층 호수에 따라서. 예. 근데 최근에 예. 3년 정도 사이에 볼 때 강남의 예. 주식권에 그 아파트 오르는 게 뭐 50% 올랐다 그러면 한 절반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근데 여기는 참 살기는 좋죠? 살기, 예, 너무 좋아요. 여기 산도 있고, 양재천도 예, 가깝고, 예. 뭐 양재역에서, 여기 양재역, 양재시민예술역 10분 거리고, 강남역 차로 20분이면 가고, 예. 이 지역은 테헤란로나 예. 강남역에서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강남 주식권에 예. 비해서는 좀 저렴하잖아요, 아파트가. 예. 그러면서 살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예. 접근성은 또 좋고. 예. 그렇죠. 그래서 살기는 좋은데, 그래서 예. 선호는 하는데. 예, 학군이. 예. 뭐 학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좋군요. 나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또 여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예. 예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가격이 덜 오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실거주로는 좋지만, 예. 그렇게 투자로는 그렇게 썩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게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예. 이 지역이 예. 점점 이제 중심권이 포화가 되면은 아마 예. 그 관심 받는 그 날이 올 거예요. 점점. 아. 우리가 지금 그 강장 좀 선호하는 지역이 중심권에 예. 접근성이 좋으면서 이렇게 주변 환경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일단은 예. 뭐 지금 보유한다고 그래서 뭐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해라 이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중간 정도 가는 어떤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1주택이시고 하니까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목동 아파트 네네. 이 목동 아파트는 워낙에 지금 유명하잖아요. 양천구를 대표 좋으세요? 예. 아니 애들 가르치려고 그다 하나 사놨어요. 무슨 소리가 있나? 이 아파트가 예. 그 한동안 강남 재건축이 막 끌어올라올 때 목동 재건축이 그 다음 타자로 끌어올라왔죠.
그러다가 한번 잠잠했죠, 작년부터. 예. 작년부터 최근 얼마 전까지.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 재건축 규제 들어가면서 안전진단 강화를 시켰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치고 올라왔죠.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시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예. 그 제가 볼 때 그 시장님 전주에 어떤 목적으로 가 계시죠? 아, 본래 저희가 전주에 살아요. 아, 그럼 이거 투자로 사놓으신 거예요? 아, 애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아, 이쪽에서? 예. 자, 그러시면 돈이 지금 급하신 건가요? 15년 됐어요. 지금 뭐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니시면 예. 이건 아예 재건축까지 바라보고 10년을 아예 가시던가. 아. 아니면 지금 매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이제 곧 있으면 재건축 단지들이 실질적으로 초과이익 환수금이 얼마 나오고 아마 그 반포주공 3주구부터 시작해서 아마 흘러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조금 더 이제 뭐 생각보다 이 금액이 크다고 느껴지면 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인기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시거나 아니면 아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면은 어차피 서울시는 지금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풀어질 날이 올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네. 바라보거나 아니면 지금 매도하시거나 이런 전략 가십시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는데 짧게요. 이것은 저 아니, 거기 실거주요. 네. 옛날 법은 실거주를 안 해도 네. 해당이 됐잖아요. 네. 지금도 유효하죠, 그것은. 이거는 지금 오래전에 취득하신 거죠? 2003년도 했어요. 아, 그러면 상관없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전주다가 만약에 집을 하나 살림집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팔 때도 이제 전주집부터 팔면 되잖아요. 자, 자 시간이 없는데 전주에 집을 네.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이제 세금. 아, 세금 문제. 양도소득세 때문에 전주다 지금 집을 하나 자,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은 최근에 발표했지만 예전에는 네. 3년 이내에 팔아야 되지만 지금 2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더 깊은 상담은 또 전화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